자, 현재 스코어가 이제 동점입니다. 이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마지막 문제를 들 텐데요. 이 문제로 남아공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아, 제발.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드라마 써야 돼. 정답이요. 정답. 정답. 아, 그냥 쑥쑥쑥 하더니 정답은 935. 예! 돌아. 정답. 동시에 정답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들었어. 동시에? 맞네. 저요. 어? 뭐지? 또 왜 실수 안 하는데? 선배라고 기죽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 보고 있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이에나들 진짜로다가. 자, 마지막 문제 이만은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팀 남아공 안 하게 해드릴게요. 파이팅! 예! 아,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아서 좀 더 하고 그래요. 재밌게. 너무 싫어하시는데. 정군?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명쾌하네요. 교과서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주세요! 뭔데 이렇게 떨려? 여섯 자리 수에 각기 2, 3, 4, 5, 6을 곱하여도 정답! 나이스! 정답! 나이스! 정답! 여섯 자리 수에 각기 2, 3, 4, 5, 6을 곱하여도 정답! 나이스! 정답! 정답! 아! 나이스! 여섯 자리 수에 각기 2, 3, 4, 5, 6을 곱하여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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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뭐야? 왜? 아니, 이런 문제 안다니까 미리 안다니까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아는 문제다! 아는 문제는 안 돼! 같이 풀어야 돼! 다른 문제 해! 이거 아는 문제예요? 오, 생각했습니다. 오, 생각했대요. 생각했대요. 그래요?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여섯 자리 수에 각기 2, 3, 4, 5, 6을 곱하여도 답은 여전히 여섯 자리 수가 나올 뿐더러 원래 여섯 자리 수의 여섯 개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배열 순서가 다를 뿐이다. 이 여섯 자리 수는 무엇이냐? 오케이. 미안합니다. 그 시간 끌게 해서. 아, 저 검사한 중이었어요. 이제 실수 안 하려고요. 답은 142857이에요. 왜죠? 두 배를 하면 28574니까 원래 거 순서 바꾼 거죠. 세 배 할게요. 뭐요? 원래 거 순서 바꾼 거죠. 곱하기 4를 하면 571428이에요. 곱하기 5를 하면 71428.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 곱하기 6을 하면 45714이에요. 머리에 계산기가 있나 봐요. 아니요, 우리랑 다른 거 같아, 머리가. 그래서요? 조건을 만족하니 답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니 답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니 답입니다. 명확했어요. 알겠습니까? 아, 이거보다 명확한 게 있어.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니 이게 답인 이유는 답입니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이죠. 답인데 뭐 어쩌라고.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시청자분들이 박정훈 군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나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접근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일단 각 6자리 수고 2, 3, 4, 5를 곱해서 6자리 네. 수가 나온다잖아요. 네. 그러면 7분의 1을 생각을 해요. 7분의 1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와! 신기해! 우와! 우와! 이걸 생각하면서 우와. 이걸 생각했더니 답이 됐어요. 아니,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왜 생각하냐니까요? 7분의 1이 왜 나오냐니까요? 6자리 수에 6자리 수에 2, 3, 4, 5, 6을 곱하고 네. 그게 바뀐 게 대다잖아요. 예, 그건 알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7분의 1을 생각을 해요. 왜 7분의 1을 생각하냐니까요? 그 사고의 회로가 궁금해. 그 왜 7분의 1을 생각하냐니까요? 그 7분의 1이 무한소수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거에 맞다고 봐야죠. 아. 이거는 네. 뭐 이게 뒤로 한 칸씩 밀리는 그런 게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박정음 천재다! 야 이거는 오늘 박정음 어록 나왔어. 어록이요? 그럼 어록이죠. 진짜 어록이죠. 아니, 수학의 본질을 꿰뚫는 거잖아요. 명쾌하잖아. 조건을 만족하니 정답입니다. 답입니다. 역대 최단 시간 문제 푼 것 같아요. 진짜. 자 문제 답 읽기 전에 나오자마자 기분 어때요 지금? 네, 아 좋습니다. 좀 길게 얘기할 순 없어요? 좋습니다라도. 네, 좋네요. 아니, 네. 약간 이게 원래는 말을 되게 잘 하는데 여기 이런 데만 딱 서니까 머릿속에 생각했던 말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어. 말을 잘하는 애였대. 아, 저 원래 말 되게... 아, 진짜? 아, 긴장해서 그러는구나. 네. 잘했어, 정말. 석주 씨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진짜 오늘이 정말 최고의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제 소원이 연예인 한번 직접 만나보기였는데 여섯 명이나 이렇게 막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어떤 연예인이 제일 신기했어요? 오늘 전현무 씨. 실제로 보니까 어땠습니까? TV로 볼 때는 왜 갑자기 나이스한 척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눈빛을 계속 보냈어요. 네. 어때요 좀 TV로 볼 때는? 평소에는 깐족 약간 그런 걸로만 TV에서 봐왔는데 되게 점잖으신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편집을 악마 편집을 해서 그렇지 사람이 괜찮거든. 그래요. 많이 좀 소문 좀 내주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 두 학생은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진 우리 떠올 걸즈 팀은 지난주처럼 남아공을 하셔서 열심히 푸시고.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브레인을 만들 때까지 브레인 유랑단 문제는 남자의 유랑은 계속됩니다. 요!